전에 붙어있던 게 이제 와서야 나 그리워져. 너와 이 추억이 담긴 어리에 남아있는 사랑을 지우려 해. 떠나보내. 안녕. 이제 괜찮죠? 아니 방금 지금은 잘 송출 잘 되는 것 같아. 아니 방금 제 핸드폰으로 라이브 켰는데 라이브 키자마자 위버스가 튕기면서 강제 종료됐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라이브가 안 꺼지고 계속 송출되고 있어가지고 나도 좀 깜짝 놀랐어. 분명히 나는 튕기고 강제 종료됐는데 오류 났나봐요. 그래서 나도 어떡하지 해가지고 채팅 친건데 지금은 잘 되네요. 그래도 애초에 이게 라이브 시작할 때 3-2-1 카운트 세는데 카운트가 화면에 나오는데 그때 카운트 때부터 약간 뭔가 이상한 약간 이렇게 카운트가 자연스럽지가 않더니 카운트 끝나자마자 튕기더라고. 좀 깜짝 놀랐는데 지금은 잘 되네. 그래도 먹어야 되는데 저녁을 먹을까 라이브를 할까 하다가 그냥 라이브 켰어요. 저녁은 이따 먹으려고. 너와의 추억이 담긴 거리에 남아있는 사랑을 지우려 해. 떠나보냈던 너가 이 자리에 잔상처럼 남아 그날 힘들게. 먹방하기에는 보이솔리랑 저녁을 뭐 먹을까? 아직 생각해본 메뉴는 없는데 아 근데 진짜 햄버거 먹을까 고민되네. 그냥 간단하게 먹고 싶어가지고 저녁은 이따 먹으려고요. 최애 햄버거 저는 맥도날드의 쿼터파운드 치즈버거 좋아하는데 요즘은 치즈버거를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고기랑 고기 그 치즈버거가 고기 들어가는 치즈버거인데 그래서 요즘은 상하이버거 먹고 있어요. 토마토 빼야죠 상하이에. 그리고 요새 맥도날드 좀 좋아하는 메뉴가 그 상하이 치킨 스낵랩인가? 그 약간 또띠아 같이 이렇게 말려있는 조그만한 거 있는데 사이드 메뉴에 그거 요새 너무 좋아요. 그게 스케줄 할 때 이제 가끔 먹을 때 먹는데 그게 스케줄 할 때 이제 그냥 햄버거 말고 편하게 먹으려고 감튀랑 그거랑 이거랑 시켜서 막 먹는데 스낵랩이 뭔가 진짜 아 솔직히 밥 정도는 안 되는데 양이 얼마 안 되는데 그냥 맛있어. 스낵랩 맛있어. 전화가 울네
어디에 가? Let's ride our bike on moon. 우주 좋은데 한강으로 모여. 도대체 뭐야? Come and ride, come and ride, come and ride, yeah. 슈비버거. 슈비버거가 햄, 그러니까 고기랑 새우 들어간 건가? 머리 아직 안 바꿨는데 내일 머리 자를 거예요. 머리 안 잘랐어. 내일 자를 거야. 머리 아직 안 바꿨지롱. 염색도 안 했지롱. 아무것도 안 했지롱. 맞아, 오늘 낮에 레슨 했어요. 점심 때. 잘라? 글쎄요? 아, 나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얼마나 자를지. 일단 자르기로 했어. 그럼 제가 어제 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아버렸어. 어제 그 약간 뭐 그렇게 충격 아 그렇게 충격적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뭐 의상 같은 것 때문에 어제 이렇게 치수를 쟀거든요. 근데 딱 작년 8월쯤에 재놓은 거랑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 치수 재주시는 분께서 살이 많이 빠지셨는데요. 그러셔가지고 살이 빠지진 않았을 텐데 그랬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좀 다 작아졌더라고요. 몸이 뭐 이렇게 뭐 가슴 둘레라든지 허리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살이 좀 빠져가지고 치수가 조금씩 작아졌더라고요. 딴 데는 막 크게 안 바뀌었는데 허리가 어제 좀 많이 줄어가지고 깜짝 놀랐어. 그리워지네. 난 거짓말 했었지. 나의 근황들 내고 싶었는데. 그게 말처럼 안 돼. 그러니까 둘레가 좀 몇 센치 줄었어. 난 잘 지내나 봐. 저녁이 오면 사람들 속에 우리도 섞여 걸었었지. 손을 잡고서. 하지만 이제 허리부터 빠지냐고요? 글쎄요. 너무 외로워. 그러게 허리가 빠지네. 하필 빠지. 그게 뭐라고 또 생각나. 하나 둘씩 떠오르지 함께한 추억들이 그리워지네. 그 누군가 세월이 곧 약일 거라. 딴 데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래 밥 이따 먹을게요. 밥 아직 사실 메뉴를 못 정해서 못 먹고 있는 건데 약간 드리밍이랑 얘기하면서 햄버거를 먹지 않을까. 이따가 먹을게요. 네 목소리 잊지 못하고
하나 둘씩 떠오르지 함께한 추억들이 하루에 몇 끼 먹어? 하루에 최근에 약간 7월달 7월 8월 기준으로 거의 두 끼 먹은 것 같은데 한 끼 아니면 두 끼 한 끼 아니면 두 끼? 두 끼가 어디야? 맞아. 좀 늦잠 자는 날은 한 끼 먹고 밥보다 잠이 와가지고 오늘 원호추 있다 없다? 아 이제 솔직히 지금 최근에 하는 원호추도 쥐어 짜내서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플리가 없어요. 제가 플리가 지금 없어요. 멈추는 건 아닌데 아 그냥 나도 알려주고 싶은데 내가 막 이게 오노추가 내가 숙제라고 생각해서 막 맨날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난 노래를 난 저는 거의 뭐 집에서나 밖에서나 할 거 없으면 계속 노래 듣고 있으니까 듣다가 알려줘야겠다 아니면 뭐 같이 알고 싶다 같이 듣고 싶다 그래서 알려주는 건데 하다 보니까 다 알려주고 나니까 이제 없네 노래가. 품절됐어 플리가 내진 최근에 혼영 유토피아 콘크리트 유토피아 나오자마자 개봉한 날 9일에 바로 보고 왔는데 심야에 혼자 갈까 하다가 조금 초저녁쯤에 한 8시쯤에 혼자 가서 보고 왔는데 8시쯤에 가니까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저는 11시쯤에 끝났거든요. 끝나고 와서 집에서 좀 쉬다가 한 1시? 그쯤에 이제 편의점 가려고 잠깐 나왔는데 저기 편의점 쪽에서 민서랑 준호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와? 그러니까 영화 보고 왔다길래 콘크리트 봤냐고 했는데 딱 그거 봤다 하더라고요. 저도 아마 심야 갔으면 영화관에서 준호랑 민서 만나지 않았을까. 그날은 조금 일찍 갔거든요 제가. 그치 하필 그날인 게 같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치. 아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재난 영화라 생각해가지고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옛날 엑시트 약간 그런 코미디 재난 영화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완전 엄청 좀 진중한 재난 영화더라고요. 반전도 있고 취향보다는 그러니까 웃음 포인트 재미로만 따지면은 밀수가 재밌고 근데 영화 보면서 되게 뭔가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 되게 뭔가 그냥 생각이 많아진 영화였어. 보면서
와 나는 저 상황이 되면 어떨까 약간 그런 생각? 생각보다 엄청 재밌었어 그래도. 멤버 단체로 영화관 가서 본 거? 엑시트를 다 같이 가서 봤죠. 엑시트 다 같이 보고 그다음 또 다 같이 본 거 몇 개 있는데 예전에 연습생 때 좀 많이 가고 이후에는 보통 혼영이나 아니면 뭐 저 기준에서는 뭐 나는 태풍 잘 모르겠던데 비 오는 거 말고는 그냥 태풍인지는 잘 모르겠었어. 나는 태풍인지 모르겠는데 본가 쪽에 이제 엄마한테 전화해보니까 뭐 좀 그렇다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집 쪽은 크게 뭐 문제 없나 봐요. 그냥 밤에 비 오다가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 쪽은 그러니까 창원 몰라 나도 창원이 좀 심했다고 듣긴 들었는데 우리 집은 창원이긴 한데 창원 안에서도 또 이제 나눠져 있으니까 괜찮았나 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페이스톡은 못해요. 영상통화 못하고 그냥 일어나서 그냥 뭐하나 전화해보고 오늘 뭐하냐 맨날 똑같이 뭐 전화는 맨날 하는데 맨날 해도 할 말이 없어. 보통 몇 분 정도? 엄마가 할 말이 많으면 한 3분? 둘 다 할 말 없으면 40초?
전화해도 저도 그냥 무의식 중에 전화하는 거지. 그냥 뭐 아침에 이제 레슨 하러 갈 때 나와가지고 나 이제 나간다. 나 이제 나간다. 밥 먹었냐? 나는 먹었다. 뭐 잘 갔다 오라 알겠다. 그리고 끝. 그냥 진짜 안 부잖아. 길게 하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서 못해요. 하는 게 어디야? 그러면 잘 하고 있네. 나 굉장히 잘하고 있네. 나는 오히려 이슈 있으면 연락 안 해. 오히려 별일 없으면 전화하고, 뭔가 별일 있으면은 오히려 연락 안 하고 말 안 하고. 아마 걱정하는 것도 걱정할까봐도 걱정할까봐인데, 그러니까 걱정해주는 말을 해주는데 그게 많아가지고 그냥 오히려 연락을 안 해요. 그냥 걱정은 끼치기도 싫고, 걱정한다고 막 걱정스러워서 막 이런저런 말 엄청 많이 해주는데 그거 듣고 있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오히려 말 안 해요. 아, 뭔지 알걸 아마? 뭔지 알아야 돼.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뭔지 궁금해요? 저는 까만색 좋아해요. 검정색. 검정색인데 약간 무광? 그 매트한 블랙 좋아해요. 매트 블랙. 검정색 말고? 아, 유광블랙은 안 돼. 또 무슨 색이지? 검은색 말고 약간 초록색 계열도 좋아하고, 네이비는 애매. 나는 약간 네이비 좋아할 바에야 까만색으로 가고, 회색은 좀, 초록색 좋아하고. 근데 좀
좀 분홍색도 좋아하고 그 분홍색인데 좀 되게 연분홍 같은 밝은 분홍색 있어요. 여기가 MBTI로 그런 거 좋아하고 근데 핑크색 좋아하는 이유가 저거 맞아요. 그냥 친구들끼리 야 남자는 핑크지 하다가 핑크가 진짜 좋아진? 약간 스스로 뇌이징 돼가지고 야 남잔 역시 핑크지 맨날 그러다가 진짜 핑크가 좋아졌어. 약간 스스로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핑크 좋지 그러고 있었어. 약간 저도 스스로 가스라이팅 당한 게 몇 개 있어요. 약간 검은색 좋아하는 것도 저 원래 약간 흰색 그런 거 좋아했는데 하얀색 좋아했는데 검은색을 어느 순간부터 검은색이 약간 시크하다? 그런 뭔가 그런 말을 들었나? 글을 봤나? 그래가지고 검은색 시크해 멋있는 색 좋아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난 검은색이 제일 좋아 이렇게 됐어. 저는 좋아하는 거 막 이런 거 정할 때 좀 단순하게 정해야 되게. 다시 또 이 비가 떨어진다. 한 번 더 그녀의 집 앞을 거닐다. 드리밍 생각하면 무슨색? 드리밍은 하늘색. 약간 노스텔지아랑 또 다른 색깔인데 하늘색. 요즘 운동 안 해? 아, 안 그래도 어제 치수제다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필라테스한테 연락했어요. 그래서 오늘 잡아가지고 오늘 운동 가는 건 아니고 다음 주부터 하기로 잡았어. 어제 치수제다 나도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치수 재고 다른 멤버 재는 동안 바로 연락했어 쌤한테. 바로 쌤한테 연락해 문자로 쌤 저 큰일 났는데 혹시 다음 주 중에 바로 가능할까요? 이번 주부터 갈 자신은 도저히 없어가지고 다음 주부터 가려고. 제가 치수가 몇에서 몇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허리가 한 7cm, 8cm 빠졌었어요. 줄었었어요. 키는 안 재봤는데 넌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아픈 거 아니야? 아프진 않아요.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피었네.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데뷔 초보다? 아 그건 아닐 거야. 후.
제가 살 빠지면은 딴 데는 진짜 안 빠지, 딴 데는 잘 안 빠지는데 배만 빠져요. 영화 보러 가자고 불러. 근데 그것도 나름의 스트레스랍니다. 내가 뭔가 살 빠졌다는 걸 인지하는 순간 엄청 스트레스예요. 그래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라 그게 어려운 거야 좋아 좋아 하모니카 솔로 뿜 그래서 이게 또 나름의 내 딴의 스트레스랍니다. 더위 먹지 않냐고요? 아우 더위 먹을 리는 없어요. 산책에서 살 빠진 거면 나는 러닝을 한 게 아닐까요? 아 마라톤 아 저도 봤어요. 9월인가 그때 하는 거 마라톤 봤어요. 나 버블로 계속 뭐 갑자기 나보고 마라톤 잘하냐길래 에? 그랬는데 마라톤 봤어요. 드리핑 같이 뛴대요? 마라톤 안 하면은 아예 행사 그 참여를 못 하는 건가? 뛰자 어떨 것 같아요? 저 잘 뛸 것 같아요? 못 뛸 것 같아요? 안 뛸 것 같아. 맞아요. 저 그래도 어릴 때는 막 그런 거 했어요. 어릴 때는 육상 막 대표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어릴 때는 조그맣긴 했는데 뭐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막 달리기 그런 거 되게 잘했어. 그때는 체력도 되게 좋아가지고 오래 달리기 그게 있었어.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학교 운동장 한 12바퀴 3바퀴 이거 뭐 심장 쪽에 무슨 패치 하나 붙이고 그걸로 막 심박수 체크하면서 하는 건데 그게 수행평가 있었는데 12바퀴를 뛰는 게 있었어요. 운동장 12바퀴 3바퀴 그거 진짜 한 번도 안 쉬고 제일 빨리 끝냈었어. 한때는 그랬지. 근데 이번에 서울로 전화 갔을 때도 서울 여기 전화 와서 고등학교에서 그걸 했었거든요. 했는데 그때는 좀 작았어. 한 6바퀴인가 그랬는데 그때 체육쌤이 계속 옆에서 전담마크 했는데도 나 그냥 쌤 전화 안 될 것 같아요 하고 그냥 혼자 조깅했지. 조깅 그때 전화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쌤이 챙겨주신다고 막 옆에서 같이 뛰자고 전담마크 주셨는데 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어 체력? 체력장? 뭐 그런 걸 했을걸요? 그 수행평가 점수인가 뭐 있었어 하여튼 그런 게. 근데 진짜 힘들겠다 마라톤. 저 체육시간 되게 좋아했죠. 체육시간만 좋아했죠. 저는 이따 저녁 꼭 먹을게요. 체육시간에 자유시간 주면 뭐 했냐고요? 아 저는 오히려 자유시간에는 오히려 쉬었어요. 그 강당 뒤에 강당 옆에라고 해야 되나? 그 약간 이렇게 문 하나 있고 안에 들어가면은 막 창고처럼 돼 있는데 거기에 의자 들고 들어가가지고 애들이랑 떠들고 그랬어. 자유시간에는 떠들고 그냥 할 때만 하고 자유시간에는 이제 거기 들어가서 애들이랑 좀 떠들다가 에어컨 바람 쐬면서 좀 떠들다가 아 이제 뭐 떠들 주제가 없네? 그럼 나가서 이제 배드민턴 좀 치고 농구하고 근데 그때는 하루 종일 떠들어도 할 말이 진짜 많았는데 요즘은 하루 종일 안 떠들어도 할 말이 없다. 말을 아끼고 아껴도 할 말이 없어. 그때는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았을까?
어 진짜 햄버거 먹어야겠다. 갑자기 햄버거 먹고 싶네. 함함함함함함함함함함함함함 뻔한 치킨에 익숙. 치킨도 맛있겠다. 맥플러리 아이스크림인가? 그것도 먹고 싶네. 여러분 제가 8시 반에는 가봐야 돼요. 원래는 8시에 키려다가 8시 반에는 가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좀 일찍 켰어요. 그래서 맨날 훅 사라지는 거 알지? 그래야 다음을 또 기다리게 되잖아. 아 맛있는 밥, 꼭 맛있는 밥. 오늘은 물을 갖고 왔지 그래서. 그래도 비 오고 나면은 이제 좀 시원해지겠지? 내일 머리 자르고 오케이. 물 있으면 엄청 자주 마셔. 있으면은 안 말 목 안 말라도 그냥 습관적으로 마셔. 셀카 맡겨놨음. 지금 아 당이 반팔이죠. 에휴 긴팔 입고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지금. 오늘 그냥 아침에 더워가지고 반팔 반바지 다 입고 나왔어 그냥. 오늘 반팔 반바지 풀 세팅하고 나왔더니 쌤이 보자마자 아유 시원하네 그래가지고. 반바지 잘 입죠. 편하더라고. 요새 최애 조합이 반바지에 쪼리 신고 산책 나갈 때 반바지에 쪼리 신고 너무 좋아. 근데 이 모기놈 아니 모기들이 좋아 죽더라고요. 맞아 집 앞 편의점 갈 때 그냥 어차피 뭐 이제는 가봐야겠다 진짜로. 저 이만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좋은 오늘 무슨 요리냐? 좋은 주말 보내세요. 안녕.